유선 시스템 각방 에러코드 283은 방개수 또는 구동기 설정 상태 이상 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에러코드 발생 원인은 전체 방개수 설정이 잘못된 경우이거나 구동기 개수 설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부품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발생됩니다. 설치 중이거나 설치 직후 해당 에러코드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증상이므로 경동나비엔 행복나눔센터로 문의하셔서 상담을 진행해 주시고 사용하던 도중 해당 에러코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여 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선 시스템 각방은 각방 실내 온도 조절기, 밸브 제어기, 그리고 구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동기는 난방 분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에러코드 조치에 앞서 고객님 댁 내에 설치된 각방 실내 온도 조절기의 전체 개수와 보일러실 또는 싱크대 밑에 설치된 구동기 총 개수를 확인합니다. 설치 현장에 따라 실내 온도 조절기와 구동기의 연결 방식이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뉘는데 실내 온도 조절기와 구동기의 전체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A타입, 실내 온도 조절기와 구동기의 전체 개수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B타입으로 고객님 댁에 맞는 타입의 영상을 참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해당 자가진단 동영상에 나오는 방개수와 구동기 개수는 시청하시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값이며 A타입은 전체 방 개수 2개, 구동기 전체 개수는 2개로 설정하였습니다. B타입은 전체 방 개수 3개, 구동기 전체 개수는 4개로 설정하였습니다. 사용하시고 있는 현장의 전체 방 개수와 구동기 총 개수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타입 설치 현장에 메인 실내 온도 조절기 NRM20S의 전체 방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내 온도 조절기의 전원을 끄고 전원과 외출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눌러주면 전체 방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을 돌려 고객님 댁의 전체 방 개수를 설정해주세요. 해당 영상에서 전체 방 개수는 거실과 방 1이므로 총 2개입니다. 메인 실내 온도 조절기에 연결하고자 하는 구동기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내 온도 조절기의 전원을 끄고 전원과 외출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눌러준 후 전체 방 개수가 깜빡거릴 때 외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나타나는 숫자는 메인 실내 온도 조절기와 연결된 구동기 개수입니다. 고객님 댁의 메인 실내 온도 조절기와 연결하고자 하는 구동기 개수를 설정해주세요. 해당 영상에서 메인 실내 온도 조절기와 연결된 구동기의 개수는 1개입니다. 에러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에 방 번호와 구동기 개수를 설정해줍니다.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 NRS20S 방 번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내 온도 조절기의 전원을 끄고 전원과 외출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눌러주면 해당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의 방 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을 돌려 해당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의 방 번호를 설정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해당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의 방 번호는 1번입니다. 1번 방과 연결된 구동기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방 번호 설정 상태로 진입한 후 외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나타나는 숫자는 1번 방과 연결된 구동기 개수입니다. 다이얼을 돌려 1번 방과 연결하고자 하는 구동기 개수를 설정해주세요. 해당 영상에서 1번 방과 연결된 구동기 개수는 1개입니다.
A타입 설치 현장에 메인 실내 온도 조절기 NRM15S의 전체 방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원 버튼을 길게 3초 이상 눌러 실내 온도 조절기의 전원을 끄고 전원과 설정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눌러주면 전체 방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하여 고객님 댁의 전체 방 개수를 설정해주세요. 해당 영상에서 전체 방 개수는 거실과 방 1, 2므로 총 2개입니다. 메인 실내 온도 조절기에 연결된 구동기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방 개수 설정 상태로 진입한 후 방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나타나는 숫자는 메인 실내 온도 조절기와 연결된 구동기의 개수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하여 고객님 댁의 메인 실내 온도 조절기와 연결하고자 하는 구동기 개수를 설정해주세요. 해당 영상에서 메인 실내 온도 조절기와 연동되는 구동기 개수는 1개입니다. 에러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의 방 번호와 구동기 개수를 설정해줍니다.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 NRS15S 방 번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내 온도 조절기의 전원을 끄고 전원과 설정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눌러주면 해당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의 방 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의 방 번호를 설정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해당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의 방 번호는 1번입니다. 1번 방과 연결된 구동기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방 번호 설정 상태로 진입한 후 외출 버튼을 눌러주면 방 번호가 사라지고 구동기 개수가 표시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하여 1번 방과 연결하고자 하는 구동기 개수를 설정해주세요. 해당 영상에서 1번 방과 연결된 구동기 개수는 1개입니다. 비타입 설치 현장에 메인 실내 온도 조절기 NRM20S의 전체 방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내 온도 조절기의 전원을 끄고 전원과 외출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눌러주면 전체 방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을 돌려 고객님 댁의 전체 방 개수를 설정해주세요. 해당 영상에서 전체 방 개수는 거실과 방 1, 방 2, 2므로 총 3개입니다. 메인 실내 온도 조절기에 연결하고자 하는 구동기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내 온도 조절기의 전원을 끄고 전원과 외출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눌러준 후 전체 방 개수가 깜빡거릴 때 외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나타나는 숫자는 메인 실내 온도 조절기와 연결된 구동기 개수입니다. 고객님 댁의 메인 실내 온도 조절기와 연결하고자 하는 구동기 개수를 설정해주세요. 해당 영상에서 메인 실내 온도 조절기와 연결된 구동기의 개수는 2개입니다. 에러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의 방 번호와 구동기 개수를 설정해줍니다.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 NRS20S 1번 방 번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내 온도 조절기의 전원을 끄고 전원과 외출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눌러주면 해당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의 방 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을 돌려 해당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의 방 번호를 설정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해당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의 방 번호는 1번입니다. 1번 방과 연결된 구동기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방 번호 설정 상태로 진입한 후 외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나타나는 숫자는 1번 방과 연결된 구동기 개수입니다. 다이얼을 돌려 1번 방과 연결하고자 하는 구동기 개수를 설정해주세요. 해당 영상에서 1번 방과 연결된 구동기 개수는 1개입니다.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 NRS20S 2번 방 번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내 온도 조절기의 전원을 끄고 전원과 외출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눌러주면 해당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의 방 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을 돌려 해당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의 방 번호를 설정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해당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의 방 번호는 2번입니다. 2번 방과 연결된 구동기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방 번호 설정 상태로 진입한 후 외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나타나는 숫자는 2번 방과 연결된 구동기 개수입니다. 다이얼을 돌려 2번 방과 연결하고자 하는 구동기 개수를 설정해주세요. 해당 영상에서 2번 방과 연결된 구동기 개수는 1개입니다. 비타입 설치 현장에 메인 실내 온도 조절기 NRM15S의 전체 방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원 버튼을 길게 3초 이상 눌러 실내 온도 조절기의 전원을 끄고 전원과 설정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눌러주면 전체 방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하여 고객님 댁의 전체 방 개수를 설정해주세요. 해당 영상에서 전체 방 개수는 거실과 방 1, 방 2이므로 총 3개입니다. 메인 실내 온도 조절기에 연결된 구동기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방 개수 설정 상태로 진입한 후 방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나타나는 숫자는 메인 실내 온도 조절기와 연결된 구동기의 개수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하여 고객님 댁의 메인 실내 온도 조절기와 연결하고자 하는 구동기 개수를 설정해주세요. 해당 영상에서 메인 실내 온도 조절기와 연동되는 구동기 개수는 2개입니다. 에러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의 방 번호와 구동기 개수를 설정해줍니다.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 NRS15S 1번 방 번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내 온도 조절기의 전원을 끄고 전원과 설정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눌러주면 해당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의 방 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의 방 번호를 설정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해당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의 방 번호는 1번입니다. 1번 방과 연결된 구동기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방 번호 설정 상태로 진입한 후 외출 버튼을 눌러주면 방 번호가 사라지고 구동기 개수가 표시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하여 1번 방과 연결하고자 하는 구동기 개수를 설정해주세요. 해당 영상에서 1번 방과 연결된 구동기 개수는 1개입니다.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 NRS15S 2번 방 번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내 온도 조절기의 전원을 끄고 전원과 설정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눌러주면 해당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의 방 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의 방 번호를 설정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해당 서브 실내 온도 조절기의 방 번호는 2번입니다. 2번 방과 연결된 구동기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방 번호 설정 상태로 진입한 후 외출 버튼을 눌러주면 방 번호가 사라지고 구동기 개수가 표시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하여 2번 방과 연결하고자 하는 구동기 개수를 설정해주세요. 해당 영상에서 2번 방과 연결된 구동기 개수는 1개입니다. 실내 온도 조절기에서 방 개수와 구동기 개수를 정상적으로 설정하였어도 에러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증상일 수 있으므로 밸브 제어기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서 분리하였다가 다시 꽉 끼워주세요. 밸브 제어기는 난방 분배기 근처에 설치되어 있으며 분배기는 주로 보일러실이나 싱크대 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여 조치하였으나 에러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AS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